난 뭐뭐뭐를 할 때 가장 멋있다. 샤워할 때 뭐를 자주 부른다. 빨리 끝났어. 이게 제 핸드폰 알람인데요. 지금 닭가슴살을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맨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세븐틴 민규입니다. 지금부터 블랭크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난 뭐뭐뭐를 할 때 가장 멋있다. 좀 어렵죠? 난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왜냐면 제 직업은 아이돌이니까. 뭐뭐뭐라는 말을 들으면 업종 인생입니다. 나는 화이팅 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긴다. 부석수. 지금 촬영 날짜로 2월 초인데요. 부석수님이 컴백을 했어요. 드디어 5년 만에. 제가 또 후배들 홍보를 이 자리에 하게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활동 너무 고생 많았고 좋은 에너지 받은 것 같습니다. 촬영 오기 전에 띵띵띵을 먹었다. 이런 질문 아주 쉽습니다. 아주 그림을 아주 그려주셨어. 나는 촬영 오기 전에 프로틴을 먹었다. 혹여나 부을 제 자신을 걱정하며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 운동 끝나고 저는 프로틴을 먹고 왔습니다. 다음 질문. 민규 특제 라면의 비법은 띵띵띵이다.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자, 민규의 특제 라면의 비법은 전날 먹은 술이다. 라면은 항상 맛있어요. 하지만 그 라면을 먹을 때 내 컨디션이 어떠냐. 전날 술을 먹고 낮에 일어나서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특이하게 먹는 비법은 저는 라면에 콩나물을 좀 많이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의 면 1, 라면, 콩나물 1 이렇게 넣어서 먹는 편이고 달걀도 좀 많이 넣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콩나물을 많이 넣고 계란 많이 넣고. 샤워할 때 뭐를 자주 부른다? 아, 샤워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샤워하면 어떡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 노래를 하거나 누군가를 부르나요? 재밌는 거 같아요. 재부욕심이 생겨요. 좀 웃기고 싶어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샤워할 때는 조용히! 샤워할 때 여러분 조용히 샤워하세요. 샤워하는 거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도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어 가면 옆방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어느 정도. 꼭 샤워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항상 쿱스 형이 조용히 해달라고 막 말을 하는데 샤워할 때는 조용히. 이거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연습실에서 장난치면서 불렀던 건데 승환이가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본인 기억에 이제 그거 내가 그거 부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시키는 거지. 저는 절대 뭐 연습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승관이 머릿속에 민규 형은 참 그런 게 재밌다. 기억이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멤버 띵띵띵을 통해 띵띵띵을 배웠다. 최근에 멤버 윤정환을 통해 사랑을 배웠다. 오늘 기준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안 본 것 같은데 너무 낯설고요.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긴 했는데 정환이 형이 오늘 잠깐 얼굴 보러 촬영장에 놀러 와줬어요. 정환이 형을 통해서 멤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올해 뭐뭐뭐에 도전하고 싶다. 올해는 85kg에 도전해보고 싶다. 좀 더 건장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딱 80kg거든요. 한 4년 전, 3년 전에 한 방송에서 제가 운동을 해서 80kg가 됐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올해는 85kg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띵띵띵이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잠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와, 저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다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본연의 모습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촬영 끝나고 띵띵띵 해야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없는데 오늘 촬영이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이게 제 핸드폰 알람인데요. 지금 닭가슴살을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2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촬영 끝나고 닭가슴살 먹어야지. 촬영 끝나고 닭가슴살 먹기 해야지. 사실 오늘 아까 그 멤버 방에 명호가 디노랑 같이 저녁 먹겠다고 올 사람도 오라고 해가지고 촬영이 좀 빨리 끝나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촬영이 아주 빨리 끝난 덕에 멤버들을 보러 갈까 싶어요. 닭가슴살은 먹고 저녁도 먹어야 돼. 이렇게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 노블레스와 함께 블랭크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맨 노블레스 47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